근데 맛있다. 맛있다. 스트레스 풀리는 이 매운맛. 이건 동네 거 같아 우리가. 밥 안 먹을 생각이었는데 이거 나온 순간에. 아니 먹어야죠. 아 고기 너무 맛있다. 어 그래서 말해 언니. 응. 아무튼 조만간 언니 집에 가야 되겠다. 오세요. 사장님 예쁘다. 리온이 뭐 먹을 거야? 포테토? 좀 많다. 짠, 캠, 호이. 헤이, 좋아, 우. 헤이, 좋아, 우. 짠, 캠, 호이. 미운데 이겼어. この お皿 혹시 売ってるんだよ. 이지만 리온장 그래 맛있어? 어, 뉴욕에서 먹었던 맛이랑 똑같아. 뉴욕. 누가 두 개다? 바이. 맛있는데 맵다. 약간 무서워. 계속 먹다가 너무 힘들어질까 봐.
안녕하세요. 오늘 리온이가 이제 유치원에서 올 시간이 다 됐는데 리온이가 유치원에서 오면은 같이 발레 슈즈 사러 시내에 나갈 예정이에요. 발레 슈즈가 작아져서 발이 계속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가서 같이 신어보고 이제 골라서 구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내 나가려고 오랜만에 화장을 했어요. 근데 또 마침 오늘 아침에 택배가 도착했는데 제가 예전에 광고 진행을 한번 했었던 안나루이자라는 액세서리 브랜드인데 이번에도 택배가 이렇게 세 개가 왔습니다. 제가 안나루이자를 개인적으로도 좋아하고 또 광고도 진행했었고 그래서 되게 친밀감? 내적 친밀감? 내적 친밀감이라고 하나요?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안나루이자에서 연락이 왔는데 1년 동안 함께 파트너십을 맺지 않겠냐고 메일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1년이라는 시간? 앞으로 1년 뒤에 제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그래서 좀 고민을 했었는데 안나루이자는 약간 좀 저한테는 약간 정이 가는 브랜드라고 해야 할까요? 약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계속 나누는 도중에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서 이렇게 또 장기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광고라고 하면 싫어하실 수도 있어서 그건 요즘에는 브랜드 측들도 다들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정도 했고 저는 이제 안나루이자에서 액세서리가 도착하면은 저는 그 액세서리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은 또 이 안나루이자가 1년에 큰 세일을 할 때도 있고 또 할인 코드를 발행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최대한 혜택을 받으시면서 구매하실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알려드리는 그런 역할을 1년 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제 취향대로 액세서리를 고르긴 했는데 혹시 저와 비슷한 취향을 가지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나루이자는 가성비가 좋은 브랜드예요. 그리고 환경을 굉장히 생각하는 브랜드라서 안나루이자에서 만드는 모든 액세서리는 재활용된 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착한 액세서리 보여드릴게요. 세 개 중에서 제일 큰 거부터 볼게요. 목걸이 이렇게 두 개가 세트예요. 이게 따로따로 되어 있어서 따로따로 착용해도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귀걸이입니다. 되게 심플한 귀걸이예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되게 작은 사이즈의 귀걸인데 부담스럽지 않게 딱 좋은 크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짜잔 반지입니다. 반지는 지금 제가 네일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멀리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네일하러 갈 시간이 없었어요. 내일 안 한 거 이렇게 예뻐요. 아 근데 손이 왜 이렇게 많이 탔지? 제가 요즘에 공원을 너무 많이 가서 손이 많이 탔어요. 사실은 얼굴도 탔는데 지금 화장으로 가린 거예요. 여기 이렇게 예쁜 것 같아요. 예뻐요. 목걸이도 예뻐요. 사이트에서 보는 것보다 실제로 보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럼 저는 다녀오겠습니다. 어디서 나왔어? 응? 어디 있었어? 응?
포테토. 누가 넣어놨어? 엄마. 어떡해? この子とこの子は好きでしょ、うん、この子、この子、この子が出たらどうする？うん、だね。おっとけ？これでいいか、はい、こや？なに？そらみやね、もはい、こや？豆寺よ。
아, 두 장 나오는구나. 맞네, 맞네. 나니, 나니? 프린세스じゃん. よかったね. 난다. 中に何入ってますか? で 집에 갈 거야? 아니. 그러면 엄마 기다릴 거야. 가방하면. 가방하고 엄마 기다릴 거야? 나 내일 나와네. 아니 어디 혼자 어디에서 타겠단 거야. 네. 도착.